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마무리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어제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빅딜을 밀어붙이는 미국을 강도 같다고 비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 행동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요구에 양보할 뜻이 없다면서 비핵화 대화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비핵화 조치부터 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Well, we only will value action. We all talk is cheap. It's important that we actually begin to deliver on the commitment. 최 부상은 또 미국의 태도가 강도 같다고 비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행동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화성 15형 발사 이후 중단했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